둘, 셋! 프로듀스원! 안녕하세요, 동키즈입니다. 네, 포켓돌스에서 드디어 웹툰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네, 나리와 소원상점이라는 웹툰에서 저희 동키즈가 주인공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 주인공 좋다. 네, 나리와 소원상점은 서랍장이라는 판타지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어? 서랍장? 서랍장이 뭐죠? 아, 여기서 서랍점은요, 인간들의 소원을 원석 형태로 보관한 장소인데, 또 저희 동키즈가 그곳에 저문으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와,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서랍점은 네. 인간을 돌고 나서 정작 인간의 출입을 금지된 곳이에요. 근데 나리는 인간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점원들과 나리가 어떤 계기로 그 금기를 깨고 만나게 될까요? 와, 공부가 대단하다. 네, 그럼 웹툰에서 저희가 어떤 캐릭터로 나오는지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새롭게 서랍점 본점에 취업한 열정의 신입사원 종룡렬인데요. 아무래도 신입이다 보니까 잡일을 하겠죠. 저는 생물사 재천역으로 나오는데요. 뭔가 많은 것들에 베일에 감싸진 그런 느낌. 네, 저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본래 장래희망이 좌절된 경륜역입니다. 네, 이 상점에서 또 가장 성실하다는 그런 직원이죠. 네, 또 이렇게 저희 동키즈의 웹툰 스포를 마쳤습니다. 포켓돌스의 첫 웹툰이자 저희 동키즈의 첫 웹툰 많이 기대해 주실 거죠? 네, 나리와 소원 상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며, 네, 저희 동키즈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동키즈였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